그럼 바로 첫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켓세븐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유안타 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에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미국장은 또 좋았는데 한국장은 오늘도 안 좋으면 너무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좀 좌절스럽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첫 순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2차전지 소대주 쪽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로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했고 네, 어제 또 네. 에코프로의 IR 행사가 그렇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저희 개편하고 처음 출연하셨을 네, 네, 네. 때 그때는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네. 에코프로를 탑픽 종목으로 네, 네, 네. 얘기해 주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네. 에코프로 이틀간 급등하면서 어제 또 신고가가 네, 나왔는데 네, 네, 네. 다시 한번 에코프로를 저희가 짚어볼게요, 먼저. 네, 일단 보는 네. 관점은 유사합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 왜 에코프로가 상승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HEN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됐었죠. 근데 에코프로 HEN 회사의 지분은 에코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0분 이상으로 지분을 맞춰야 집에 구조하에 두고 영업이익으로 지주사가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에코프로 HEN과 에코프로 간의 지분 수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를 통해 지분 교환이 이제 11월 1일자로 마감이 됐고 지분은 11월 4일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에코프로 HN의 지분을 에코프로가 31% 보유하기 때문에 네. 자회사로 편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너 그룹들은, 오너 일가들은, 이제 대주들은 지분율을 약 한 10% 이상 올려서 한 27, 28 정도로 올려놨어요. 결국은, 지주회사의 지배력은 강화됐고, 또 그거를 운영하고 오너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지배력도 강화됐기 때문에 그룹 측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르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물론 네. 투자자들도 같은 관점이겠지만 그 구조가 변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회사는 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쌌었지만 지금도 쌉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되나요? 1.8조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의 지분이 지금 50%를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HN 지분 31% 있고 그것들의 상장 가치가 한 1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국내 지주사 평균 할인율을 살펴봤더니 50% 51% 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2.7조 정도의 가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일일이 시간상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전구체라고 하는 양극재 원재료, 그 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필요한 질소나 수소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폐배터리에서 여러 가지 니켈이나 이런 원자재를 뽑아내는 것들, 즉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런 것들 다 비상장으로 있는데 그것들의 가치도 1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약 한 3.7조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준에 봤을 때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할인을 해도 한 2.7조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봤을 때도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네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뭐 한 3시 이후였을까요? 네네네. 에코프로의 IR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 좀 네네네. 보셨어요? 네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대충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사실은 장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맞아요. 부분이 있지만 네. 결과도 내용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놀라운 것들 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제가 2016년부터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녔었는데 그때 거짓말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클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네네.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현실화 있는 거군요. 현실화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코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중장기 성장 동력은 해외 쪽에서 많이 찾을 겁니다.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할 거고요. 현재 국내에 7.7만 톤 5년 동안 만들어놨는데 매년 이만큼씩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까지 네. 매년 늘 거고
결국 국내에서 한 23만 톤 하고 해외에서 25만 톤 정도, 즉 앞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계속 확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 BM의 매출을 한 5조 정도, 영업이익은 1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영업이익 기준 7,500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FP라고 해서 테슬라가 이제 중저가형, 혹시 이제 경차용 배터리들을 폭스바겐도 한다라고 했지만 국내가 좀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NXM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국 코발트 가격은 니켈보다 3배 비싸고, 니켈도 최근에 물론 이제 한 2만 1000불까지 톤당 갔다가 19,00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비싸게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가는 배터리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예요. 제가 톤 킬로그램당 LFP 배터리가 80 정도로 보게 되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NCM이나 NCMA 같은 것들은 120 정도인데 NXM이라는 걸 통해서 가격을 10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결국 망간을 많이 넣게 되는 거죠. 코발트를 줄이고 망간을 많이 넣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도 기술이 좋기 때문에 LFP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도 이와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의 기업들이 과연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다 더 줘. 그리고 하나 더 니켈을 95%까지 올리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상후 4년 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정말로 정말 뭐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그룹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가치는 우리나라를 리딩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년간 사업 전략을 발표했고 대규모 투자 계획과 네, 더불어서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에코프로의 에코프렌들리 데이에 나온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FM 가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녁 6시, 7시쯤에 하나금투 미래에셋, 그러니까 뭐 김현수 에너, 김철중 에너리 네.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70만 원, 올려놨죠. 7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네. 지금 언급했던 애널분들 중에 한 분은 사실은 다른 경쟁업체를 좀 더 선호했었던 것 삼성 같아요. 삼성 SDI. 제 경험에는 좀 더 이렇게 맞나요? 뭐 LNF. 네. 근데도 올렸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거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2차 전지도 사실은 국내에서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을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파워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네, 네.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그리고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네. 사실 자회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향후 5년 동안 그 회사들의 매출을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5조 이상 네. 보기로 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결국은 가격 경쟁력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원재료 뽑아내고요. 리튬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수록 네. 가격 결정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그다음에 BM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가 절감 또 원가 혁신의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되는 종목 에코프로 BM을 봤는데 여기서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금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수급이 붙는 듯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주는 다시 조정을 받고 시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실 장중까지는 네. 종목들이 다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즉 한 5개, 6개 정도였는데 전개를 보면 10개, 15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살아나는 정도는 시장이 사실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사실은 어저께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기아를 빼면 순매도예요. 그 4개 종목만 샀고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 매도, FMC가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로 친다는 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게 전망하지 않았는데 오늘 좀 기대해 보려고. 왜냐하면 장 마감하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테슬라나 뭐 에버바리나 LIT 같은 ETF 같은 전부 다 신고가거든요.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방위 확산이 좀 되기를, 좀 그래야 또 투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좋게 해보려고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어제 이제 외신을 하나 봤는데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업데이트가 되나 봐요. 기존 $7,500에서 최대 12,500달러로까지 네네. 확대가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현지화를 재료. 해야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그룹을 보시고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네. 다 같은 동종의 게임 포스코 케미칼 LNF 모두 미국의 현지화 공장을 다 세울 겁니다. 시기의 문제지 결국 다 조인트 벤처 통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네. 그쪽에 맞춰나가는 전략들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얘기만 하면 LNF가 또 섭섭하니까 LNF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장 약세 속에서 그리고 수급 부재 속에서도 뭐 외국인과 기관을 좀 꾸준하게 사는 모습이더라고요. 네네. 역시나 BM과 마찬가지로 모멘텀에 대해서는 의심의 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공격적인 성장 포지션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캐파 증설하는 것들은 에코프로 BM 쪽보다는 조금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는 10대 7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이슈가 있죠. 이제 다음 주 11일인가 12일 정도에 MSCI 편입 종목 중에 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11월 말까지 종목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NF도 계속적으로 해외 쪽과 조인트 벤처나 증설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익률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BM처럼 10%를 찍지 못했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하나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 주가가 최근에 그대에 못 갔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대주주들이 10억이 넘어가면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내로 맞춰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10억이 넘어가세요. 아, 그래서 일부 좀 차익 시간 줄이셔야죠. 네, 네. 그래야 세금 안 내시기 때문에 그거를 11월에서 보통 12월 중순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MSCI가 편입이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거기에다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2차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매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도들이 꽤 많을 수 있어서 반등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LNF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서 그냥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고 그냥 사서 기다리신다는 건 장기 관점이고요. 네. 연말까지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장님이 보시기에 관심 네. 종목에 넣고 좀 스터디를 해두면 좋을 만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는 어떤 게 보일까요? 네. 사실 양극재 회사들 다 좋아 보여요. 포스코 케미컬도 가격이 빠졌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캠토로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캠토로스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2차전지 소재나 첨가제 회사 중에서 제일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네. 가격이 싸다. 그리고 보통 7,8천억 이상 조단이 넘어가는 소재나 첨가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시청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이제 시신유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해질과 그다음 분리막, 수소 분리막 같은 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변모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첨가제가 중요한 이유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온도를 낮춰주는 충반도, 충방전을 할 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전액에 들어가는 거는 3.7%밖에 안 돼요. 100이라고 봤을 때. 근데 원가로 보게 되면 26%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획득하고 고객사들의 컬을 얻고 증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소 전지라고 하죠. 강화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여러 소재 기술들을 포함해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바인딩 관련된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3, 4개 정도 되는 성장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가총액에서 1조를 가기 위해 필요한 거는 고객사들의 퀄과
양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기술력이 통과되고 양산을 받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은 200톤 하던게 500톤 하다가 만톤 올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1.5조까지 땡겨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전해액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소재고요. 또 향후 수소전지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과 고객사에 들어가는 매출이 확인이 되고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내년에 봤을 때는 1조까지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아직은 시총이 3,70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실적과 증설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그 어떤 종목보다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모닝 브리핑 만나보시죠.